현재 윈도우 10에서 이제 인증 진행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 하드웨어 번호하고 윈11로 했을 때 변경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선 L3200 시리즈 윈10 하드웨어 번호입니다.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혹시 몰라 인증키도 체크하겠습니다. 캐논 거. 캐논 하드웨어 번호입니다. 해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캐논 윈10입니다. 이렇게 윈10 하드웨어 번호 체크했고, 이 상태에서 뭐 기기 부품 교체 없이 윈도우 업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윈11로 지금 윈10에서 버전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윈11로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PC도 있지만 안 되는 PC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양이 부족하면 사양을 업데이트 해야 돼요. 이렇게 윈도우 11 설치 중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같은 이제 PC에서 이제 윈도우 11로 변경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인증해 볼게요. 이렇게 하드웨어 버전 나왔습니다. 이 번호예요. 네, 이렇게 해서 번호 보면은 기존의 윈10하고 하드웨어 아이디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임하고 키는 기존 거를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이 하드웨어 번호만 같으면은. 이제 캐논 것도 보겠습니다. 네, 이 번호입니다. 현재. 네, 이렇게 보면은 하드웨어 번호가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버전 바뀌거나 포맷했을 때 프로그램이 삭제가 됐으면은 이런 식으로 인증을 다시 받으면 되는 거고, 인증번호를 저장해뒀던 인증키를 누르면은 이제 실행이 되고, 그냥 삭제가 안돼 있으면은 이렇게 뜨지도 않고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윈10에서 윈11로 업데이트해도 하드웨어 변경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